자, 지금까지 사물 인터넷 그리고 차량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성균관대학교 사물 인터넷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학, 빌딩, 걸브먼트 해가지고 공공기관 그리고 엔터프라이저 회사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 학교들, 공공기관들, 이런 아파트들이 있겠습니다. 거기에 많은 디바이스들이 설치가 되죠. 센서들, 액추에이터들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파트에 보면은 온도계가 있고, 뭐 에어컨도 있고, 그다음에 그 화재를 디텍션하는 센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센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할 때, 현재는 설치 기사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IP 주소를 설정도 하고, 인터넷에 연결하고 하는 것들을 수동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연구실에서는 설치를 했을 때, 자동으로 자신의 이름을 생성을 해서 서버에, 특히 DNS 서버라고,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여러분의 기기에 대한 도메인 네임, 인터넷에서 인식할 수 있는 네임입니다. DNS 서버는 인터넷에서 인식할 수 있는 네임, IP 주소를 설정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절차를 통해서 설정을 하면 여러분의 무선 단말기,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서 서버에 연결해서 여러분 가정, 아파트에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 또는 IoT 디바이스를 목록과 그리고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 실내 도면과 위치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어컨이 한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TV, 그 다음에 로봇 청소기, 여러 가지 뭐 디바이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서 이것을 모니터링 하거나, 그 다음에 그 제어를 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시각화를 통한 IoT 디바이스 관리를 위해서는 실내 측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전 그림에서 보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IoT 디바이스 위치를 보여줬잖아요.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보시는 그림처럼 아파트 도면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들고 여러분 집을 들어갔을 때그 스마트폰에는 구축 센서라고 해서 이니셜 센서라고 해서 자이로스코프 또는 가속도계 지자계 센서가 있습니다. 헤리포터에 보면 이 걸음걸이 또는 이렇게 방향 전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꿈속에서 어떤 것을 놔둔 것을 헤리포터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은 이러한 구축 센서를 통해서 걸음걸이와 그리고 방향 전환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XY 정보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트래킹을 해서 근거리 통신을 통해서 스마트 TV 같은 IoT 디바이스와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통신한 X1, Y1이라는 좌표값 그리고 좀 이동해서 다음 위치인 X2, Y2에서의 샘플점 해서 보시는 것처럼 한네 가지 점을 저희가 측정을 합니다. 네 가지 점에 대한 샘플 값을 얻으면 이것들을 나중에 서버에게 보냄으로써 서버는 이 점들의 무게 중심을 통해서 스마트 TV가 아파트에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주변을 이렇게 다니다가 여기 보신 것처럼 세탁실에 갔다가 세탁기와 통신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방에 갔다가 PC와 통신도 하고, 그 다음에 로봇 청소기하고도 통신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기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태블릿처럼 여러 동생이나 아기가 놀다가 침대 밑에 태블릿을 놔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지만 저희의 기술을 통해서 태블릿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스마트 빌딩에서의 지능형 서비스입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스마트 빌딩에는 한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미팅을 하는 지역,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쉬는 지역, 그 다음에 일하는 워킹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빌딩에서 세 가지의 위치가 있는데, 각 실내에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측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서비스를 하고 싶습니다. 가령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팅룸에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에어컨을 약하게 틀면 되겠죠. 또는 이제 끌 수도 있고요. 또한 두 번째, 휴게실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등을 꺼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적외선 센서 같은 경우는 사람이 있더라도 가만히 있으면은 적외선 센서가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꺼져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흔들거나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인식을 시켜야 되지만, 무선 통신 기술을 통해서, 특히 와이파이 기술을 통해서 사람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있으면은 전등을 켜고 없으면은 끄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사람이 많으면 에어컨을 세게 틀거나 약하게 틀거나 끄거나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워킹 에어리어에서, 특히 대학에서는 미팅이 끝나고 또는 강의가 끝났을 때 모니터 또는 프로젝터를 켜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 모니터, 프로젝터를 자동으로 끄고 싶으면 여기에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개발한 실내 휴먼 카운팅, 실내에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으냐를 측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시는 그림처럼 기계학습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선 송신기가 있습니다. 트랜스미터, 그리고 무선 수신기, 리시버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무선 공유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은 송신기가 신호를 쏘면, 여러분들 물리 시간에 보면 프레저널 존이라고 있습니다. 프레저널이라는 존에 보면 계랄처럼 3차원 공간으로 무선 신호의 공간이 형성되는데, 제가 안에 딱 들어가면은 그 프레저널 존에서 신호가 저에 의해서 반사가 되거나 또는 흡수가 되거나 해서 신호 세기가 측정이 리시버에서 될 때, 있을 때와 없을 때, 사람이 한 사람 있을 때나 없을 때, 또는 두 사람이 있을 때, 세 사람이 있을 때에 따라서 수신하는 신호에 대한 신호 세기 또는 신호의 변화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 세 사람에 대한 신호 세기가 이렇게 달라지죠. 변화율을 저희가 두 가지 피처를 통해서 측정을 합니다. 하나는 신호 세기에 대한 신호 감쇄율에 대한 평균값, 그 다음에 감쇄됐을 때도 이렇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서 변화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피처로 해서 기계학습을 통해서 수학적 모델을 만들면 이걸 통해서 실제적인 테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물음표처럼 몇 명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테스팅을 해서 두 가지 피처, 신호 감쇄에 대한 앰플리튜드, 신호 세기에 대한 그 평균값, 그리고 이 신호 감쇄에 대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통해서 이 모델과 비교를 하면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서비스는 빅홈 기반 실내 추적 서비스입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BLE 태그, 특히 스마트폰을 여러분이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이동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빅콘 신호인 BLE 신호를 이렇게 쏘면, 주변에 있는 무선 공유기인 액세스 포인터 1에서 2, 3, 4가 이 신호를 받습니다. 신호를 받음으로써 이 사람이 있는 위치에 대한 신호 세기 용으로 리시브드 시그널 스트렝스 인디케이터에서 RSSI라고 해서 무슨 신호 세기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리가 멀면은 신호 세기가 약해지고 가까우면 신호 세기가 큽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동하는 주변에 파티클이라는 가상의 점을 이렇게 뿌립니다. 뿌림으로써 실제로 이 사람과 가까운 점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거리와 신호 세기에 의한 거리가 일치됩니다. 이러한 실내 초기 기술이 필요한 응용으로는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처럼 사람들이 쇼핑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물품이 어디 있는지를 안내를 하고 싶을 때 실내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콘 기반의 실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컵라면을 사고 싶다고 했을 때 나의 현재 위치가 파악이 되어야만 컵라면이 있는 위치로 안내를 하겠죠. 그러면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따라감으로써 컵라면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한국에는 보면 지하철이 많은데 출구가 여러 개 있고 특히 내가 처음 가는 지하철역에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건물로 가고 싶은데 어떤 출구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를 때 실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주변 인식 내비게이터 서비스입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변 인식 내비게이션 서비스입니다. 미래에는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있을 때 특히 고속도로에 운전을 하는데 앞에 차가 장애물과 충돌을 했어요. 그러면은 당황스럽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무선 통신 기술을 통해서 이 차가 충돌했다는 정보를 알려주면 여기에 있는 차가 일종의 주변에 있는 차의 클러스터 헤드라고 해서 대장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들을 코칭을 합니다. 자, 차가 충돌이 일어났으니까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그리고 뒤따른 차는 차선을 오른쪽으로 바꾸고 여기 있는 차는 속도를 빨리 내고 뒤에 있는 차는 속도를 늦추고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행 협력 메시지라고 해서 평소에 주행할 때 차의 현재 위치, 방향, 속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때 사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긴급 상황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사고 났을 때 사고 난 차량이 주변 차량들에게 사고에 대한 긴급 상황을 알려줄 때 사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간의 무선 통신을 통해서 이러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무선 통신을 위한 기술과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코칭을 위한 그런 알고리즘, 기법 또는 이러한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 연구실은 비전이 있습니다. 이 IoT를 통해서 디지털 월드라는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자, 보시는 그림처럼 중앙에는 여러 가지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차량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차량 클라우드에는 보면은 컴퓨팅을 하기 위한 컴퓨팅 팜, 서버들의 어떤 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스토리지 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클라우드를 또는 트래픽 컨트롤 센터라고 해가지고 교통 제어 센터라고 합니다. 차량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해서 차량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내비게이션을 하게 한다든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게 한다든지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에 여러분의 랩탑 또는 PC에 있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클라우드와 소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특히 안전과 보안 서비스를 저희는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저희 연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IoT,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같은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에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효과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의 복지, 특히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도 기술을 이전해서 그 나라에서 기술 발전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제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